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투데이 핫 이슈 서정경입니다. 22일 수요일 투데이 핫 이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박재영 차장님과 인사를 나눠보고 투데이 핫 이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제가 요 며칠 잠깐 안 나왔더니 서정경 사원 코로나가 아니냐라는 댓글이 있었더라고요. 제가 해명을 했는데, 아, 그런가요? 네, 재택근무 때문에 네. 집에서 일을 하고 있다. 네. 금요일에는 휴가를 많이 가서 네. 부조실에서 열심히 조작을 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제가 분명히 시작하고 출발을 했는데, 여러분, 저는 이제 코로나가 아닙니다. 코로나가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마스크를 벗고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었고, 저희가 방역을 철저하기 때문에 네. 저는 걸리지 않습니다. 걸리지 않습니다. 그런 생각하면 안 돼요. 걸릴 수 있구나 하고 조심조심 네, 항상 매사에. 조심조심. 네. 지금 어린 친구들이 많이 걸린다 그래서 그 어린 친구들은 20대 말고 아, 저. 아니 10대 10대. 네네. 10대 초등학생 중학생들이 되게 많이 걸린다 그러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예, 참 아이를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네, 안타깝습니다. 좀 조심을 다들 서로 해야 될것 같아요. 네. 부모님도 조심해야 되고, 부모님이 걸리면 아이는 안 걸릴 수 없고, 네네. 아이가 걸리면 또 부모님 안 걸릴 수 없거든요. 네네. 아이 돌봐야 되니까 둘다좀 조심을 해서 빨리 계속 7천 명대예요. 네. 걱정돼 죽겠어요. 그럼 오늘 시장 상황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어떤 분이 댓글로 오빠장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오빠장 처음에 이 단어를 듣고 무슨 단어지라고 했는데, 오르다가 빠지는 장이라고 하더라고요. 오르면 빠지는, 아, 오르면 빠지는가요? 오르면 빠지고 해서 오빠장이라고 하는데, 오늘도 좀 안타까워요. 장 중에 잠깐 3천을 딱 찍고 내려왔는데, 네네. 오래 못 가네요. 우리가 약간, 선반영한 감이 있고, 약간 끌고 가는, 미국 증시, 전 세계 증시를 끌고 가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오르고, 미국이 뒤따라 오르고, 우리가 네. 약하면 또 미국이 약하고, 그렇게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도 미국은 나스닥 선물이 조금 밀리면서, 좋지 않았고요.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되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잘 오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상승폭이 별로 안 된다라는 것은, 뭐, 전반적으로 좋지 않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상승 종목 수가 뭐440 종목으로 좀 많긴 하지만, 네. 그래도 체감상, 어우, 뭐 뜨겁네? 뜨겁네가 아니라 상승하네? 라고 뭐 생각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시장인 것 같고요. 일단은 그래도 시장 분위기 자체는 조금 좋아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마이너스 가지 않는 게 기존 같았으면 그냥 확 밀려버렸거든요. 그러지 않는 그런 상황이고, 외국인과 기관을 중심으로 대형주가 오늘 좀 강하게 올라가는 시장이어서, 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 자체는 조금 나아지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바로 첫 번째 이슈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현대차 이슈인데요. 어떠한 이슈인 건가요? 네. 저게 자료가 잘 나올지 모르겠는데, 네. 지금 저희 쪽, 잘 아, 잘 나오네요. 나오네요. 너무 다행입니다. 너무 다행이에요. 아, 일단은, 현대차그룹이 전기차 판매 목표를 상향 조정했어요. 2026년까지 170, 어휴, 만자가 빠졌네요. 네, 170만 되죠? 170대면 너무 적은 양인데. 170만 대. 기존의 목표가 100만 대였거든요. 네네. 근데 저 목표를 70%나 상향 조정했습니다. 현대차가 1년에 한 500만 대에서 600만 대, 500만 대 정도라고 보면 돼요. 네. 그런데, 170만 대면 34%잖아요. 거의 절반, 3분의 1. 네. 3분의 1을 전기차로 판매를 하겠다. 이건 대단한, 목표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플랫폼을 EGMP 말고도 또 추가적으로 만들겠다. 여기다가 내년도에는 미국 공장도 건설을 하겠다. 왜냐면 지금 전기차는 기댈 데가 미국하고 유럽? 뭐 네네. 유럽보다는 미국이 압도적으로 많이 판매를 하고 있어요. 중국에 많이 팔아야 되는데 지금 중국은 전혀 판매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이고.
자국에 생산된 전기차를 많이 수요를 하다 보니. 그런 거일 수도 있고, 한국 기업에 대한 이미지가 좀안 좋아진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사드 이후로. 네네. 이제 스마트폰도 안 팔리고, 차도 안 팔리고, 뭐, 그런 상황이라서. 중국은 지금 기대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서, 뭐, 전 세계 최대 시장이 이제 미국을 공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전기차에 대한 세부 계획을 2022년도, 이게 1월 달에 전기차 관련된 IR을 하기로 되어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뭔가 빵 터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뭔가 억눌려 있는 자동차 쪽에서도 모멘텀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보고요. 정부에서도 보조금을 확대한다라고 했습니다. 보조금을 지금 주는 차량 대수에 훨씬 더 많이 두배 정도로 늘리겠다라고 했는데, 보조금을 주는 차량의 가격에 대해서는 이걸 낮췄어요. 차량 금액을. 네. 그러니까 5,500만 원대 차량에게만 주겠다. 이게 어떻게 보면 테슬라 차한테는 안 주겠다. 네. 이 얘기거든요. 지금 보시면 이게 그림에 보시는 게 아이오닉 5인데, 기본 차량 가격이 4,500만 원대에서 5,700만 원대입니다. 옵션을 몇개 쏙쏙 빼면 5,500만 원 보조금 받을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는 거라서, 아마 현대차가 조금 더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여기다가 전기차를 많이 생산하면 전기차 모듈을 만드는 현대모비스가 좋을 것이다 라고 해서 오늘 현대모비스가 강세를 보이고 있고, 미국이 공장 지으면 공장 자동화, 이쪽은 또 현대위아, 이런 쪽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현대기아차도 좋지만 모비스랑 현대위아가 최근에 주가가 좀 많이 조정을 받다가 좀 빠르게 오늘 반등을 하는 모습이어서요. 오늘 전기차 부품주가 강세였다라는 소식과 함께, 그러니까 기존까지는 전기차 하면 막 테슬라가 오르고 2차전지 소재주가 오르고 했는데, 오늘은 그런 모습보다는 2차전지에 들어가는 부품주들, 이런 쪽이 오늘 함께 강세를 보였다. 보인 하루였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슈로 이제 전기차 이슈를 소개해 주셨는데요. 요즘 LG 화학이 굉장히 박살이 나고 있는데, 네. 그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그러면 참 어렵네요. 이게 LG화학이 에너지 솔루션 상장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거 말고는 특별히 지금 아주 큰 악재는 없거든요. 리콜 관련된 이슈가 좀 있긴 했었지만 시간이 좀 네. 지났고, 이제 내년 초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할 텐데 지금 기관이랑 외국인이 좀 많이 팔고 있거든요. 왜인진 모르겠습니다. 왜인지는 알수 없는데, 네네. 합리적인 의심을 해본다면, 그래, LG화학 팔았다가 LG 에너지 솔루션 사야지, 뭐, 요런 움직임인지, 뭐, 일단은, 외국인과 기관의 의중은 알 수는 없지만, 그럴 가능성이 조금 있다라고 보고, 뭐, 이제 개인들이 실망 매물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아, 이거 분할 때문에 이제 지친 개인들이 떠나는구나라고 하겠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많이 팔고 있는 거거든요. 그거는 작년에 많이 좀 올라서 일단은 차익 실현하고 에너지 솔루션에 집중하자, 뭐 그런 전략인지, 뭐 그럴 가능성도 조금은 있어 보여요. 근데 좀 저는 과도하게 빠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이슈는 여기서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두 번째 이슈, 옷바장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옷바장입니다. 네. 옷바장이 된 이유 중에 하나는 뭐가 있나요? 시장이 재미없어서. 아, 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주식이 떨어져요. 그러면 사요. 그러면 또 올라가요. 그리고 주식이 올라요. 그러면 개인들이 더 사요. 더 올라가요. 빠져도 오르고 올라도 오르는 그런 재밌는 장이었는데, 5장, 5장. 5호장. 5호장이었는데, 요새는 이제 좀 지수가 올해 5월달이었나요? 6월달이었나요? 고점을 찍고 나서 이제 계속 줄줄줄줄 빠졌으니까, 흥미를 잃은 개인들이 좀 많이 이탈을 했습니다. 개인들의 누적 순매수가 74조 원 고점으로 계속 이제 순매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개인이 이제 더 이상 사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예요, 주식을. 여기다가 한때는 70%에 육박을 했었던,
뭐 전체 매매에 외국인과 기관과 개인이 있는데 외국인 기관이 뭐 10% 15%씩 뿐이 안 되고 개인이 전체 매매의 70%를 담당하던 그런 때에서 지금 50%대로 개인의 매매 비중이 떨어졌습니다. 이건 누가 봐도 개인이 주식을 안 한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기존보다. 그러니까 주가가 뭐 누가 뭐래도 작년에 시장을 끌어올린 건 개인들이었어요. 동학개미였습니다. 네네. 동학개미가 시장을 이렇게까지 끌어올려놨는데 그 동학개미가 사라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힘을 잃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 이제 이제 개인이 빠진 자리에 누군가 또 강하게 들어와주면 그 시장이 이어지는데 받쳐줘야죠. 지금 그럴 만한 수급 주체는 없습니다. 외국인도 뭐 많이 샀다 했지만 한 달 동안 2조 샀어요. 꼴랑 2조 샀습니다. 2조. 그거 가지고 막 빠진 개인의 빈자리를 메꿔줄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고, 개인들이 사실 이제 많이 오르거나 많이 빠지는 장에서 매매를 많이 합니다. 그런 시장을, 모멘텀이 있는 시장을 좋아하는데 지금 모멘텀이 소멸되면서 개인들이 좀 빠져나갔어요. 서학개미, 동학개미가 서학개미로 변신해서 미국장에 가 있고, 네. 비트코인들 막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가상자산 이런 쪽으로 조금 움직이고, 그러다 보니까 주식시장은 좀 활력을 잃었고, 떨어질 때 조금 샀다가 오르면 이제 파는. 밑에 이 표를 보시면 저 회색선은 이제 주가 수익률이에요. 네. 회색선이 0보다 위에 있으면 주가가 올랐다라는 이야기고, 저 파란색 막대기는 개인들의 수급입니다. 순매수. 그러면 회색선이 위로 올라갔을 때는 개인들이, 막대기가 밑에 있죠? 팔았다라는 거예요. 회색선이 밑으로 내려갔을 때는 개인들이 많이 삽니다. 그러니까 개인들이 최근에는 시장을 리드해서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락에서 받쳐주는 그런 역할로 조금 하락 방어를 하는 그런 역할로 좀 변했다. 그래서 개인들의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지 않는 한 작년처럼 그런 이제 급등하는 시장은 좀 어려울 거다. 왜냐하면 외국인들도 연준이나 이런 데 긴축한다라고 하는데 신흥국 시장을 아주 막 공격적으로 사거나 그럴 가능성은 높지 않거든요. 기관도 돈이 없고. 그래서 오빠장은 지금 좀 당분간 조금 될 가능성이 있다. 개인들의 힘이 좀 빠져서. 그래서 어떠한 큰 이슈가 발생해서 개인들이 또 강하게 들어오는 그런 시장이 좀 와줘야 시장이 좀 올라갈 텐데, 뭐 두 가지 정도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시장이 박살나거나. 그러면 개인들 많이 들어올 겁니다. 네. 2020년도에 그랬잖아요. 시장 박살나니까 개인들이 저가 매수하면서 확 끌어올렸어요. 그게 아니면 무언가 뭐 삼성전자가 뭐 엄청난 서프라이즈를 발생해서 갑자기 뭐 8만 5천원까지 올라간다던가. 그럼 개인들이 그때 막 들어올 거예요. 10만 전자 간다고. 네. 뭐 이제 그런 모멘텀들이 좀 살아나야 좀 변화가 좀 나올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두 번째로는 수급 이슈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시간이 별로 없는 관계로 네. 세 번째 이슈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NFT 관련된 게임주들이 굉장히 좋은데요. 네네. 오늘 시장 보면 반도체, 자동차, 게임주 뭐 이 정도, 메타버스 이 정도만 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이제 경기 민감주, 재개주? 경기 재개주, 네. 뭐 이렇게 뭐 코로나, 위드 코로나 수혜주 이런 것들, 여행 뭐 이런 여행 이런 것들, 네. 항공 이런 거 조금 오르고 있는데, 오늘 게임주들이 오르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 이재명 대선 후보가 무슨 방송 나와가지고 이런 이 P2E, 그러니까 게임하면서 돈 버는 거, 네네. 이런 것들이 시대의 흐름이라서 뭐 받아들여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 네네. 컴투소 홀딩스가 예전 게임빌이죠, 지금 코인원의 지분을 취득했다 이런 소식이 있었습니다. 원래 이제 자회사 컴투스 플러스가 가지고 이제 인수해야 될 지분인데 컴투스 홀딩스가 직매입을 했다라고 해요. 21% 정도 직접 매수를 해서 전체는 이제 뭐 30%가 좀 넘는 코인원 지분을 컴투스 그룹이 가져가게 되는 거고요. 근데 그 자사주 14만 주 팔아가지고 15만 200원 정도의 시간으로 매도를 했는데 210억 규모,
뭐 주가는 전혀 반응이 없습니다. 그냥 더 그냥 쭉 끌어올려 버렸고, 이 210억 가지고 이 NFT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돈을 쓰겠다 그랬습니다. 그럼 뭐 코인원 지분 취득하는 데도 돈을 좀 쓰겠죠. 블록체인 플랫폼 C2X 이거 구축을 한다라는 이야기, 그 다음에 자사 플랫폼 하이브, 그리고 코인원 이런 것까지 이제 생태계를 잘 구축을 해 놓으면서 아 이쪽이 정말 빠르게 우리가 세계 시장을 좀 앞서 나가는구나. 지금 뭐 위메이드의 위믹스, 그 다음에 컴투솔딩스가 굉장히 빠르게 치고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카카오게임즈와. 그래서 오늘 이쪽과 관련된 메타버스와 관련된 종목들이 강하게 올랐고요. 또 뭐 코인 거래 많아지고 컴투스 주가 오르고 하는 것들은 다 컴투스 홀딩스의 지분 가치를 상승시키는 요인이다. 최근에는 예전에 이제 게임들은 신작 게임이 나오는 족족 망해가지고 그런 리스크가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NFT라든지 코인원과 컴투스의 가치 이런 걸로 조금 만회를 하는 모습들을 보이면서 오늘 전반적인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들의 강세를 좀 이끌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마지막 이슈는 네. 이게 바로 마지막 이슈는 코로나 치료제 승인 금주에 있죠. 화이자랑 머크 관련 이슈인 건가요? 네. 이제 승인을 FDA가 이제 검토한다. 승인을 곧 할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역시 우리 바이오주들이 그냥 다 우르르 급락했습니다. 네. 삼성바이오로직스도 그렇고요, 셀트리온도 그렇고, 시젠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다 약세인데요. 일단 치료제 승인이 나면 백신이라든지 진단키트의 가치는 좀 낮아질 가능성이 있어요. 상대적으로. 네. 백신은 안 맞아도, 네네. 내가 백신은 안 맞아도 치료제가 아주 효과가 좋다. 그럼 치료제 먹으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백신과 그리고 뭐 그러면 안 되겠지만 그 뭐 그럴 수는 없겠지만 네. 치료제가 아주 효과가 좋다. 그러면 그 아 나 코로나 걸린 것 같아라고 하면서 코를 쑤시러 갈 이유가 있을까요? 그냥 약 먹으면 되는데. 그래서 진단 키트의 사용도 많이 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식약처도 화이자의 먹는 치료제 긴급 사용 검토를 착수했다라는 식약처의 보도자료가 있었거든요, 오늘. 우리도 조금 위험한 상황이잖아요. 지금 중증 환자가 1,000명이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네. 그다음에 재택 치료를 하는 사람들이 좀 많아졌어요. 병실이 없어. 오늘 뉴스 보니까 네. 워낙에 확진자가 많고 치료자가 많다 보니까 자가격리가 한 열흘 정도잖아요. 근데 한 7일 만에 막 연락이 오고 공무원들이 연락해서 막 물품 나눠주고 해요. 네네네. 근데 그런 것들, 근데 7일 동안 연락이 안 되고 아픈 거 다 낫고 난 다음에 공무원이 연락됐다 막 이런 뉴스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치료제를 긴급 도입해서 자가 치료하는 사람들한테 뭐 빨리빨리 나눠준다라고 한다면 효과가 꽤 좋을 것 같아요. 뭐 심신의 안정도 좀 될 거고. 그런 것들이 식약처에서는 좀 빠르게 진행을 하려고 노력을 할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기존에 그래왔던 것처럼 우리 제약주에게는 조금 심리적으로 안 좋은 영향을 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업체들이 좀 약세를 보였고, 반면에 위드 코로나 다시 할 수 있다, 코로나 뭐 정복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항공주, 면세 뭐 이런 쪽이 좀 오늘 강세를 보였는데요. 근데 예전처럼 우르르 무너지는 모습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 머크 치료제 나왔을 때 셀트리온이 막 7, 8%씩 떨어졌었던 것 같은데 네. 그런 상황은 아니었고, 이것도 점차 시간이 갈수록 조금 좀 희석이 되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뭐 치료제 승인이 나더라도 제약바이오 산업이 망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바이오시밀러가 갈 방향은, 나아갈 방향은 계속 좀 갈 거고,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CMO 사업을 계속 잘 할 거라서 이런 이제 뉴스에 휘둘리는 일이 조금씩 줄어들 가능성이, 그러니까 진동폭은 좀 줄어들 것이다. 그런데 오늘은 좀 뉴스에 휘둘린 하루였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런 뉴스에 휘둘리는 것도 좀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마지막 이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총 4개의 이슈를 살펴보았는데 코로나 이슈가 제일 저는 좀 인상이 깊었던 것 같습니다. 빨리 약이 나와서 그 뭐죠? 독감.
그 독감 치료제 있잖아요. 독감 치료제. 뭘까요? 독감 치료제. 뭐. 독감 치료제 지금 막 신종플루, 플루. 타미플루. 타미플루. 네. 타미플루처럼 그거 맞고 이제 낫는다라고 하면 네네. 코로나를 그렇게 크게 걱정할 필요성도 많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제약바이오에게는 단기적으로는 좀 악재가 되겠지만 빨리 코로나가 끝나야 시장이 좀 안정을 좀 되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빨리 안정이 되는 그날을 기원하면서 오늘 투데이 하디슈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재택이기 때문에 네. 금요일 오후 3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뒤이어 나오는 고마워도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